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참 어려워요.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예수님이니까 하시겠지. 당시 사회는 계급사회거든요. 그러면 계급사회라는 건 뭘 뜻하냐면 계급마다 윤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노예한테 자비로운 노예가 되어라. 말이 안 되죠. 노비는 자유로울 기회가 없어요. 노비에게 그러면 윤리적 덕목은 뭐겠습니까? 말 잘 듣는 겁니다. 말 잘 듣는 겁니다. 순종. 용서는 누구의 덕목입니까?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왔어. 가까이 왔어. 야, 자, 여기 있어. 자, 너희들 이제 이 세상을 통치자처럼 살아. 이것이 예수가 자기의 말을 듣는 오늘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저 사람들의 상처받은 눈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인처럼 살아라,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자기 삶을 신이 조형한 예술품으로 구현해내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의 특성이 뭐냐? 그 창조적인 거거든요. 예술처럼 빚어나가는 삶이거든요. 3프로 특별기획 더 릴리전, 종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수님 김학철 교수님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윤정 교수님 또 나오셨고요. 네. 네. 아, 제가 본격적인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한 질문 하나 교수님한테 드려도 될까요? 약간 복습인데요. 네, 네. 지난편에 이제 좀 이제 네. 천국에 대한 어떤 뭐 정의랄까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 그 이제 저한테 제 진료를 볼 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별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을 이제 먼저 보내 영원한 이별을 했을 때 사별 반응.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사별 반응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었는데 최근 10년에 이제 큰 변화가 반려동물이 뭐 제가 이렇게 숫자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네. 뭐 거의 5대 5? 6대 4. 아,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두 달 후에 이제 반려견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근데 더 슬퍼해. 네네. 그래서 그건 남편도 제가 돌아간데다가 연달아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야, 열심히 해야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목사님도 뭐 잠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저 이제 상담 비슷하게 뭐 네. 제가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그 같은 맥락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신도님이 이렇게 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반려견. 이게 천국을 공간으로 규정하다 보니 사후 세계로 하다 보니 그분의 그 목사님께 그분이 그 신도 목사님께 한 질문이 얘 천국 가나요? 아 얘랑 나 만날 수 있나요? 저는 그건 저는 좀 약간 그래도 공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 반려견 강아지 개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거꾸로 하면 가시거든. 재밌었어. 아, 저만 무섭네요. 아, 저. 아, 근데 소리내 웃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자존심. 아니, 진짜로. 아, 나중에 그 이 강아지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배려해서. 아이, 그럼 안 써라. 그 말도 안 되죠. 아니, 좀, 아니, 아니 수많은 동물들인데 강아지만 그런 하필 개가 동이야. 소도 억울할 것 같고 양도 억울할 것 같고 고양이도 억울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안 돼. 고양이를 캐치인데. 아, 이게 뭐 하나만한 질문인데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 인간의 심퍼시, 엠퍼시라고 하는 거, 네. 공감 능력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을, 제 경험을, 제 있었던 에피소드. 네. 저랑 제처랑 같이 대학원 때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박사 받고 같이 애 낳고 시간 강사하고 그 말 바꾸면 뭐냐면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힘들었다는 얘기죠. 힘들어. 같이 뭐 시간 강사하면서 애는 둘이나 낳고 그러니까 그때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작은 차입니다. 십몇 년을 타고 다니면서 애 토한 거, 똥 싼 거, 운 거, 달랜 거, 그거 뭐 늦으려고 시간 강사하니까 막 갔던 거 제처랑 저랑 같이 한 차를 했는데 그 모든 추억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폐차 시킬 때 폐차를 하러 왔는데 그날따라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 제처 울고 아, 그렇죠. 저도 막 울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람이든 네. 비인간 생명체든 얘도 갈 수 있죠. 무생명체든 네, 네, 네. 모두 다 자기와 함께 삶을 나눴다고 하면 아주 깊은 그걸 상실했을 때 오는 깊은 상실감 그 다음에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보내고서는 얼마든지 애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다른 인간들하고 나눴었던 그 삶의 것들을 아파트에 살면서 문 닫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집이 돌잔치라고 떡을 줘도 괜찮은 것인가? 에이. 라고 하는 물음을 스스로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하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건에 맺든 아니면 그 비인간 동물에게 맺든 그 정도가 깊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나왕 삶을 나눴던 이것들이 혹은 이 동물들이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애가 있어서 개가 있어서 우리가 배울 땐 영어 이걸 이스로 말하고 배웠는데 내가 이것은 뭐니? 라고 어떤 종이니? 그랬더니 허!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인칭을 쓰는 거예요. 그 여자애, 꼬마 외국인 여자애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이시란 말을 잘못 썼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게 되죠. 이게 얘도 사후세계가 있나? 네. 얘도 내가 천국 가서 혹은 사후세계에 얘를 만날 수 있나? 저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단 이 성경이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를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동물 신학이라는 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요. 진짜요? 그다음에 아유. 혹시 뉴욕 가 보셨어요? 다들 가 보셨죠? 네. 뉴욕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에서 제일 큰 성당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미국적인 성공의 성당일 거예요. 네. 거기에 가 보면 만성절이라고 있어서 모든 그 성인들을 기리는 절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미국적인 성당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기억해내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게 다 기억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말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 대표적인 성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회를 겪었나 봐요. 개인이 공동체적 삶을 살다가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외로운 데죠. 네, 개인이 있는 곳이니까 뭐 창이 없는 개체들이 존재하고 이 창이 없는 개체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냐면 질서, 규칙 이런 거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 조건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이러니까 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서 진사회성을 띠는 존재잖아요. 우리 윤 교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진화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진사회성, 인간처럼 사회성을 갖는 그 동물들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굉장히 독특한 진화의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 진사회성이 있는 인간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이제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물도 되고 그러니까 패티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적 용어가 좀 훨씬 달라지겠지만 원래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네. 그 이상성애가 나오기 전에 원래 패티시라는 건 종교학 용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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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물에 특별한 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도 예를 들면 부족도 될 수 있고 어떤면 뭐 어떤 사람이 뭐 가지고 다니는 내게 꼭 있어야 뭐 힘을 발휘해 뭐 이런 것들 이게 페티시라고 하는 원래 종교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인간 사회의 이 모나도화 되면서 비인간 동물들 기계 이런 페티시가 생기니까 페티시즘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일찍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원초적인 동물은 질문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그럼 제 대답은 뭐냐면 원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네페시를 네. 영혼이란 말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게 피를 뜻할 수도 있고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는 영혼 하고 하는 걸 영혼을 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땐 불멸하는 어떤 실제 이걸 영혼이라고 우리가 정리한다면 네. 그런 대응어는 히브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푸시케는 목숨이라고도 번역되고 정신이라고도 네. 번역되고 인간 전체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육군 소멸하지만 소멸하지 않는 어떤 스피리추얼 실체가 있고 이것이 계속 인간 사회도 남아있다. 이것은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우리 여기 저 인도 아리안 계통의 종교를 소개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강 교수님. 네. 저 이쪽 계통에서 원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로 가서 영혼 불멸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영혼 불멸 사상이 없고 신이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 생명을. 그러니까 인간 안에 불멸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불멸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원초적 인간관은 인간 안에 불멸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산다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신과 산다고 하는 개념인데 네.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특별하고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인간이 뭐 영혼이 산다,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고 이게 원래 사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을 규정하고 비인간을 규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그 선교를 아메리카로 갔을 때 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보고 북쪽에 네이티브스들을 보고 원주민들을 보고 선교를 했는데 잘 선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왜 선교가 안 될까? 아, 영혼이 없기 때문이지 하고 학살을 정당화한다든가 남미에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쟤네들은 뭐 노래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비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이렇게 할 때 영혼의 존재를 그렇게 많이 써먹었거든요. 죄의식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죄의식이 없죠. 왜 운터맨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라고 한 이게 우리 기독교 얘기는 아닌데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면 미국이 이제 이민자 초기에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보고 흑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아니 블랙이라고 불렀어요? 블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온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용되고 악용되고 오용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약학자, 히브리 사상을 공부한 학자나 신약학자, 초기 기독교 사상을 신약 성서를 공부한 사람한테 불멸하는 영혼의 실제를 전제하는 기독교 본문이 있냐, 성서 본문이 있냐, 유대교 본문이 있냐 그러면 없진 않지만 왜 없겠어요? 다른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헬레니즘 사상이 막 들어왔으니까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나 그게 절대로 주요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만약에 동물 신학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너와 삶은 나는 그 강아지가 어마어마하게 너의 삶에 중요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강아지를 못 만나려고 하는 그 뭐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네. 에 거기서 다 창조하지 다시 하나님이 만들지 뭐 인간 그 인간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또 그 질문에 대한 스펙트럼도 네. 다양하겠죠. 그런데 네. 말씀하신 그대로 동물도 천국 가나요? 라는 질문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제기됐고 뉴욕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리는 날도 있고 성당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인간이 가진 오늘날 현대사회에 인간이 가진 매우 깊은 어떤 관계 단절에서 오는 종교적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뭐 우리 애기는 어떻게 저 천국 갔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당신과 있었을 때가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그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그러면 나가면서 윤 교수는 역시 명이야. 저는 더 릴리전을 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오실 텐데. 김학철 교수님. 네. 자 오늘 이 원래는 원래는 원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원래 또 재밌는 주제니까 네. 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그다음에 사랑 두 단어 모두 우리가 지금 쓰는 원수랑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원수가 누구죠? 원수요. 우리가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원수. 기본적으로 원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굳이 따지면 나 혹은 나의 뭐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사람 정도 할까요? 원수의 극단적인 형태네요, 그렇죠? 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생존과 번영하는 거잖아요. 네. 생존하고 번영하는 거. 그걸 이제 생물학에서는 생존과 번식이겠지만 네. 인간에게 번영이라고 하는 건 생식 이상이니까 네네. 생존과 번영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가장 낮은 단계의 원수겠죠. 나의 생존과 번영에 방해가 돼. 네. 점점점 그 수준도 올라올 수 있겠죠. 내 생존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최높게 있고 네. 그다음에 나의 번영, 그러니까 나의 복지죠. 웰빙. 웰빙을 내 주변 사람들 포함해서 그 번영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람, 방해하려는 사람이 뭐 어느 그 극단에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원수는 내 생존과 번영에 걸리적거려. 이런 사람부터 가장 아마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존을 방해하려고, 내 생존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넘겠죠. 사랑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원수가 생존과 번영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 내 삶을 거리는 것. 존재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정의하면 내 생존과 번영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존과 번영을 도와주는 거죠.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네. 높은 단계까지.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정서적 감각이 들어 있어도 되고 정서적인 것이 들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때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아끼고 막 아 저 사람 뭐 내가 동정심이 가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의례적으로 그 사람의 생존을 호의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길 가다 넘어진 아이 이렇게 세워준다. 사랑. 타자에 대한 사랑이죠. 가장 높은 단계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처럼 사랑이 극한에 있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하튼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생존과 번영에 걸리적거리거나 최소한 내 삶을 방해하려거나 내 삶을 삭제하려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옛 사람들은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대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참 어려워요. 야,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예수님이니까 하시겠지. 또 뭐 마더 테레사나 뭐 알버트 슈바이처나 뭐 위대한 분만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말을 역사비평이라고 하는데 신약학자들은 그 말을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지 하고 1세기 지중해 세계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서적들을 쫙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의미했을까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사회는 계급사회거든요. 그러면 계급사회라는 건 뭘 뜻하냐면 계급마다 윤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노예한테 자비로운 노예가 되어라. 말이 안 되죠. 네. 노비는 자유로울 기회가 없어요. 노비에게 그러면 윤리적 동목은 뭐겠습니까? 말 잘 듣는 거. 말 잘 듣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이 성경에도 빌레몬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종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와요. 오네시모. 네.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쓸모 있는 겁니다. 쓸모 있는. 네. 그러니까 종의 이름으로는 최적이죠. 왜냐하면 종은 쓸모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주인에게 좋은 종은 복종하는 종이에요. 순종하고. 더 나아가면 성실한 종. 네. 그러니까 복종, 성실, 쓸모있는 이런 것들은 종의 윤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군인의 윤리는 뭐겠습니까? 뭐 충성하고 나라 잘 지키고 뭐 이런 거겠죠. 용기. 잘 싸우고. 제가 네. 지금 하는 얘기는 플라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네, 해드리는 네, 겁니다. 네. 계급 사회에는 계급에 맞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예. 군인이 다 무서울 때 용기를 내야죠. 네. 용기는 뭐냐? 만용과 비겁 사이에 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 여하튼 군인에게 덕목은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군가, 제가 한동안 군가가 재밌어서 군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군가라는 게 뭡니까? 너 나와서 너 죽어라 이거잖아요. 네.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득하는 게 군가란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말 거두절미하고. 네.
근데 용기가 이제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면 네. 통치자에게는 무슨 덕목이 필요할까요? 윤리가? 통치자에겐 예. 통치자의 윤리. 아, 어렵네. 통치자.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제가 사실 박사 학위 논문이 고대 로마 제국의 프로파간다를 연구하고 그거를 마태복음서랑 엮어 있는 거거든요. 왕은 누가 돼야 되느냐? 통치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번역하는 거. 덕. 네, 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사실 원래 근본적인 뜻은 용기란 뜻이고요. 용기. 예, 그게 우리말로 덕이라고 했는데 덕은 뭐냐? 그 그리스어는 아레테라고 한다는데 엑셀런스입니다. 뛰어남. 근데 그 뛰어남이 뭐가 있느냐?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가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누가 도시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철학자가 다스려야 된다. 지혜자가 다스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통치자의 덕목이고요.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왜냐하면 왕은 또 앞에 나오는 전사여야 되니까. 지혜와 용기. 그 다음에 뭐냐? 피에타스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신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인간이니까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죽이고 해치고 이럴 유혹에 많이 빠지고 불법 저지르고 남의 여인 갖다 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 피에타스라고 하는 파이어티라는 영어 단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신 앞에 경건하고 다른 사람 앞에 관대하게 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클레멘티아라고 하는 클레멘티아. 예, 클레멘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덕목 방패를 수여할 때 그 네 가지 덕목을 새겨서 줍니다. 너는 이상적 통치자다 이렇게. 네네. 우리나라 통치자들도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사적을 좀 붙이면서. 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덕목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 건가? 요게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네로의 스승이에요. 네로의 스승인데 나중에 네로가 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네로가 세네카에게 칼을 보내죠. 자결하라고. 그래서 자기 선생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쓴 여러 책이 있는데 자기 이제 형제가 어느 지역의 통치자였는데 그 형제에게 보낸 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라라는 건 분노거든요. 분노에 대해서 또 뭐 드 클레멘티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비에 대해서라는 건데 이거 통치자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형제에게 통치자인 통치자에게 쓴 드 이라 분노에 대해서라고 하는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랫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반항적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수갑을 채우고 처벌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수를 용서했다. 그러니 나도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허풍 떠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용서는 누구의 덕목입니까? 리더의 덕목.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원수 사랑이라고 너희들 하라고 하는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당시 1세기 청중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청중들도 네.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들을 때는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의 말을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1세기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고 통치자처럼 살라고? 우리 보고 철학자처럼 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가 하늘나라를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뭐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뭐 서울대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랜드. 네. 하늘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표 끊고 들어가면은 뭐 나를 엔터테인 해주는 게 다 있어가지고 막 나를 엔터테인하고 어떤 경우에는 표 끊고 들어가도 그냥 아 난 다 싫어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실
롯데월드 간 이 뭐 이익 없잖아. 뭐 의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 그렇죠. 롯데월드 들고 가서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야 너 내 표 끊고 들어와라. 내 이름으로 표 끊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뭐 다 좋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거. 하늘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자처럼 철학자처럼 살 사람들의 세상인 거예요. 결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신의 그 임재와 그 감격과 그 감동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하고 하는 감동으로 살지만 여기를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은 너까지 여기 와야 돼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문대학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명문대학이죠. 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맨날 놀기만 하는 게 무슨 명문대학이겠습니까? 네. 좋은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넘어서 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그 단체를 좋은 단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가 여기 왔어. 가까이 왔어. 야, 자, 여기 있어. 자, 너희들 이제 이 세상을 통치자처럼 살아. 아, 그리고 철학자처럼 살아. 이것이 예수가 자기의 말을 듣는 오늘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저 사람들의 상처받은 눈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웃긴 사람이다 예수. 어떻게 지금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통치자처럼 살려 그러냐? 맨날 저렇게 구박받는 저 노예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철학자처럼 살라 그러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우리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학습하고 그 규범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둑으로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면 어디가 넘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면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정말 핍절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눈을 네. 바라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처럼 사시라고 철학자처럼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야, 그런 뜻이 있었네. 아,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시나? 어? 그랬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네. 그때 당시의 버전으로 보면 그래도 어렵죠. 주인처럼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건가요? 아, 주인과는 또 다른가? 아, 그러니까 이게 주인처럼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 요즘은 자기 실현을 해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뭐 융의 개성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뭐 에릭슨의 발달 단계인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자기 삶을 신이 조형한 예술품으로 구현해내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의 특성이 뭐냐? 그 창조적인 거거든요. 창조성.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말하는 신의 모습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삶을 예술처럼 빚어나가는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후로 한 얘기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너무 핍절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해주십니다.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들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맞서다가 안티히스템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뭐 상대하지 말라는 건가요? Stand against, 그냥 영어로 직역하면 그런 이제 어떤 학자는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요거 요게 사실 굉장히 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전에도 물론 있겠지만 예. 이 법의 이제 번천 역사가 있습니다. 고대 그 법의 번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탈리온법. 그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번역해요. 같은 해로 보복해라. 왜냐? 인간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을 갚아주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누가 와서 그 사람이 나랑 친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나랑 안 좋았던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뚜벅뚜벅 다 와가서 내 오른쪽 눈을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제한 복수할 수 있어요. 재보복 당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눈 하나에 귀 하나 정도. 아, 눈 하나 뽑고 귀 하나 어떻게? 눈을 어떻게 뽑으시려고? 아니, 뽑은 걔가 나한테 한 대로 해줘. 그 다음에 귀 하나 더 자르고.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식의 네. 복수를 꿈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 그 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 아, 더 하지 말아라. 복수 제한법입니다. 아. 렉스 탈리오니스는 동해 보복법은 인간의 보복 욕망을 제어하는 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누가 내 눈 하나 뽑았어요. 그럼 내 눈 하나 다른 사람이 뽑게 해. 뽑아. 그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말아라. 자유인 사이에서는. 네네네네. 그렇게 써 있거든요. 뭐 살다가 일들을 당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근데 이 법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다음에 대물 배상도 시작되고 그래서 그 법의 역사도 그 재밌습니다. 고개 관련된 거. 오늘날에는 우리가 공권 폭력을 다 국가에 위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한 차가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 두 개 건너와서 저를 뒤에서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날아가면서 머리는 다치면 안 되는데 하고 머리 다쳤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네. 몇 주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너 서 여기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 보면은 미안하다고 몇 마디 하고 보모원에서 돈 주고 네. 병원에 준 다음에 경찰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처벌을 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처벌 의사를 묻더라고요. 네. 고민을 하다가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 예수님. 근데 제가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요 교통사고 5대 뭐 10대 법규를 2개 이상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진작에 얘기해 주셨으면 고민을 떠올렸을 텐데 고민하다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튼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복법은 복수 제한법이에요. 예, 예. 근데 예수가 하는 말은 그 정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면 네. 그 정도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 하나 할 때 너 눈 하나다. 이거 갖고는 이게 신의 사랑의 나라가 아니야. 네.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귀함. 네. 철학자와 통치자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주간 아프고 주사 맞고 나중에는 침도 맞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손에 떨어지는 거는 그 사람의 사과 몇 마디랑 그 사람 처벌받을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랑 치료비 조금이잖아요. 네. 이게 억울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내 인생에 예, 예. 상당 부분이 삭제됐는데 예. 근데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동해보복의 사회와 저처럼 그렇게 큰일이죠 저한테는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니까 그 사회에서 저에게 복수를 이렇게 제안한 사회하고 어느 사회가 더 좋은 사회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 예.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면 어느 사회가 더 좋은 사회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가 뭐라 그랬냐? 예수께서 눈 하나 뽑을 때 눈 하나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윤리적 마음을 가져라. 저 같은 경우에 너 거기 서라. 너 거기 서고 자 이제 나 이제 신호 두 개 위반하고 횡단보도 두 개 건너서 사차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너를 칠 거야 그 속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 인생에 일어났던 사고였다 하고 넘어가는 거 하고 두 사회 중에 어느 사회가 우리가 더 이 문명과 질서와 우리의 웰빙을 유지하는 사회일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네. 예수가 생각할 때는 동해보복의 사회라고 해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화가 나죠.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네. 이 듣던 청중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의문의 눈길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프로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예수가 세 가지 예제풀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예전에 쏙 보면 공식 입증해주고 세 가지 예제풀이 하잖아요. 그처럼 세 가지 예제풀이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그대의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 내밀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유명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를 제가 주로 의존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주 보면은요, 이게 오른손잡이 문화거든요. 지금도 중동에서 왼손을 공개적으로 쓰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쳤다 그래도 이렇게. 예. 네. 앞에 있는 사람 뺨 치면은 왼쪽 뺨이거든요, 상대방. 근데 오른쪽 뺨 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라피 문헌에 동일 계급, 동일 계층의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이 4전. 근데 동일 계급의 사람을 손등으로 가격하면 벌금이 400전.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수치적인 수치. 폭력과 수치를 준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딱 이렇게 치면 맞은 사람이 고개 숙이고 뒤로 물러나면서, 아유 제가 제 처지를 잠시 망각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는 거란 말이죠. 아니면 내 오른쪽 밤 때렸으니까 나도 걔 오른쪽 밤 때리고 하든가.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왼쪽 밤 돌려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청중들이 아마 다 까르르 웃었을 거예요. 오른쪽 밤 딱 맞았는데 뒤로 물러서거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치게 되면 동등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드는 생각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저 그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 너랑 같은 사람이야. 자기의 자존과 존엄을 오른쪽 뺨을 맞고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가 뭐냐면, 누가 그대를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두까지 내주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되게 이상했어. 왜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지? 속옷을. 근데 이게 복식 문화가 뭐냐면 이게 속옷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겉옷이고. 왜냐면 우리가 속옷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이 안에 한 대 더 입잖아요 웬만하면. 아, 진짜 속옷. 네. 근데 오늘날처럼 복식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됐고. 네네네. 겉옷은 뭐냐면 이게 재산이에요. 예전에는 장농을 장만한다 그랬잖아요. 차를 장만하고 네네네. 집을 장만했는데 요즘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옷도 사고. 장만한다는 건 정말 재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마지막 남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뭐 금융업이 뭐 오늘날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하는데 신용대출은 대부분 금리가 엄청 높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원하죠. 무슨 신용대출을 거의 안 해주죠. 신용대출을 할 때는 담보를 맺게 되는데 겉옷으로 담보를 맺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옷이 마지막 재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이렇게 건네주고 담보를 맡기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율법에 밤이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옷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게 이불이거든요. 또. 이불이 뭐 따로 있어요. 이거 큰 겉옷 이걸 또 덮고 자는 거예요. 아니, 돌려준 다음에 다시 그러면 다음날 아침 다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다 줘요. 이게 정말 힘든 삶이죠. 근데 이 구약성서에 신명기 그거 나온 거 보면 전 사실 그걸 읽으면서 아무리 가난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이라도 잠은 이불 덮고 자게 해줘야 된다. 그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 배려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는 굉장히 높아요. 고리대금범이죠. 뭐 당시에 다. 근데 절대로 가난한 사람의 옷은 뺏을 수 없어요. 겉옷은? 네. 매일 줬다 뺐다 해야지 뺏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이거 같아요. 너 속옷 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의 청중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으면서 웃픈 얘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좀 웃기면서 슬픈 얘기예요. 그 영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철수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야. 너랑 나랑 같은 말에서 평생 지내고 뭐 이렇게. 근데 법정으로 가자. 그럼 법정으로 가. 뭐 나중에 사정해도 안 돼. 그럼 법정 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대 속옷을 가지려고 한 사람은 겉옷까지 줘라. 이제 다 입고 갔죠. 야 속옷 가지려고 한다. 이 사람 정말 안 갖고 나한테 거짓말한다. 야 다 줘버려라. 다 줘버려. 그럼 알몸이 되겠죠. 알몸 제로 집에 가는 거라. 가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말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듣는 얘기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동네에서 제일 창피한 사람이 됐습니까? 거독 갖고 간. 누가 더 창피한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철학자처럼 통치자처럼 사는 그 위엄, 품위 그리고 너의 삶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눈 있는 눈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 너에게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그 얘기도 이것도 당시 로마의 징발 제도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면서 이동할 때는 현장 징발권이 있거든요. 왜 우리 군대 갔을 때도 이렇게 자기 20에서 25kg 치고 다른 거 들고 가는데 로마 군대도 한 비슷했거든요. 한 사람 30kg 지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가다가 길 간 사람을 징발해서 그 사람에게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예수도 십자가 질 때 그런 건데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붙잡아서 너 대신 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해요. 마찬가지로 현장 징발권이 있어요. 징발해. 오리 가자. 이거 다 로마법이야.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오리 이상 가면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뭐 중국의 그 뭐 종군 싸울 때도 그 공산당과 달리 국민군은 굉장히 그 주둔했던 곳을 약탈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로마군도 철저하게 현장 징발권을 인정하되 어느 선을 딱 지켰단 말이죠. 근데 그 선을 넘어 그러면 이 로마 병사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로마 군대 군법이 굉장히 엄하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투를 했는데 로마 군대가 졌어. 그러면 이 반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 알려진 일인데 이 큰 이 캠프 가운데 그날 부대에서 싸울 때 제일 먼저 뒤를 보이고 도망간 애를 뽑아요. 네다섯 명 뽑아서 가운데 그 놓고 제비를 뽑아. 그래가지고 제비 걸린 사람을 그 뽑힌 사람을 때려 죽여요. 이 로마의 아주 그 강력한 엄격한 군법이거든요. 이 로마 군법이 셉니다. 물론 다 탈법도 있고 다 위법도 있지만 네. 법칙의 자체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 징발을 해요. 자 우리 가자. 알지? 이거 로마법이야. 말 들어라. 까불지 말고 가요. 가다가 이제 우리 됐다. 자 이제 가라. 이제 갈 때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탁 내던지면서 현지어로 욕 실컷 하고 떠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일종의 그 뭐야 아주 그 얘기하는 그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원래 가던 길인데요. 저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학과 조롱이고 일종의 그 야유지만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핍절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 뺨을 맞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존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잊지 말아라. 너의 존엄과 위엄을 지켜라.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양심이 어디 있는가? 너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너는 나를 인간으로 보는가 아닌가를 계속 타진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쭉 말씀해 주신 게 그때 당시에 뭐 확인할 수 쉽지는 않는 확인 과정을 걸쳐서 아마 그 당시 환경, 그 당시에 뭐 여러 상황들에 아마 예수는 이런 의도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매우 확정적으로. 그런데 묘하게도 이 말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뭐 저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밀어 겉옷 가져가면 속옷도 가져 뭐 줘라 뭐 오리 가라면 심리 가라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핍박하는 주체들 즉 권력자들에게 매우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내가 애들 아무리 이렇게 괴롭혀도 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 내가 막 때리고 그래도 더 때리래. 야 내가 군대 한 뭐 오리 심리 가라고 그랬는데 애들 더 가네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악용될 만한 소지가 높은 그러니까 이게 예. 일종의 과장과 야유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 섞인 일종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색하고 너 우리 더 가져 이게 아니라 그런 폭력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폭력을 넘어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잘 절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백인한테 당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악의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과 폭력과 이 수치를 주는 상황에서, 모욕의 상황에서 우리 서로 각자에게 있는 인간의 존엄과 위엄과 우리가 이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용기, 지혜, 지략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양심, 인간의 양심을 일깨울 것인가? 요걸 제가 일반적 진술로 한다면 예수의 이 예제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예제풀이를 예수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청중들하고 즐겼을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근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네. 어마어마하게 악용이 됐죠. 그리고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줍니다. 나 그 사람 너무 싫은데 용서해야 되냐. 그런데 이거 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이런 맥락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사랑하라고 한 그 배우에는 네. 인간이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시선은 있죠. 인간에게 돌이킬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피해자처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는 피해자로 살아왔니 가해자로 살아왔니? 그럼 애들이 80-90% 다 자기 피해자래요. 네. 10% 정도 안 되래요. 10-5% 가해자라고는 차마 손 못 들고 자기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하죠. 너희들은 뭐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은 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도 모르게 오고 가고 산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바라볼 때 그 네. 악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악인이 여기 있는데 딱 이 구석까지 딱 몰아붙여가지고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악의 그 계속 폭력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는 거는 돌이키는 공간을 끝까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그 사랑 혹은 신뢰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조금 더 남아있는 질문은, 안녕하세요, 김학철입니다. 더 릴리전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삶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함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인데, 이 허무와 고통에 맞서는 삶이란 어떤 삶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원을 가져와서 이 어마어마한 두 괴물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공부해보자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입니다.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인문,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10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그게 그래도 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뭐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 정도가 좀 퍼져 있을 때는 더 심하게 하는 저 지도자나 뭐 통치자를 보면서 아 저 정말 쓰레기네 라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당연히 계급도 다르고 예를 들어 민족이 다를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저건 인간도 아닌 취급을 하든, 그리고 그게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시대에 저렇게 누군가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한 거지 왜 저걸 뭐 아,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건 오도됐다 그러지. 네. 오도됐고 잘못 이해했다고 하지, 오해하고 곡해하고 네. 왜곡 곡해 오해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렇게 왜곡 곡해 오용될 여지가 없지 않죠. 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 당시에 무슨 말인지를 풀어주고 그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오용될 수가 있었고 당연히. 네. 그렇지만 그런 건 뭐 너무나 사실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요 두 번째 드린 질문은, 풍자와 해악이 되려면 적어도 사람들 모두가,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게, 우리가 모두 다 인권이 있다,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고 우리 모두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이야 이제 저 사람이 뭐 우리 통치하고 있지만 이 정도 생각은 있어야 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뭔가 그 액션을 할 때 아유 뭐 해악이 되고 풍자가 되는 건데,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회에서는 그게 난 풍자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간략하게만 대답하면, 고대 창조 신화를 보면 예.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
창조신화 예. 제네시스죠. 베레시트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세기가 진짜 너무 독특해요.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신의 이미지. 네네네. 근데 그 신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 왕만 신의 이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 왜 신의 이미지냐. 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존재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그 왕에게 고개를 숙여요. 이유는 뭐냐. 신이니까. 신의 현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노예들, 전쟁포로들이 어떻게 그게 안티내러티브를 쓰냐면 마르둑 신화나 고대 바빌론의 그 에누마엘리 신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창세기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이 다 신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말로 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노예혁명입니다. 세계인권선언. 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성선의 면면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을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인간 중심주의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정도로 유대 기독교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존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유별났던 거예요. 유대 창세기에. 근데 오늘날은 그게 상식이 됐잖아요. 네. 세계 인권 선언도 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다라는 게 실상은 기독교 유대 기독교 주장이었고 근데 그것이 역사 속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물론이 당연히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성전을 안 세 저 신상을 안 세우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독특한 게 뭐냐면 신상이 없잖아요. 네네. 신상을 세우는 순간 저건 우상이 돼. 왜? 모든 인간이 다 신의 신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뭐냐면 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신의 이미지처럼 자기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서 제가 아까 그 알리아산이 이전에 말하면서 네. 다층적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성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문서에는. 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누가 그걸 개화해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로마 세계에서는 부자들만 교육하고 네. 현대 오늘날처럼 보편 교육이 등장한 것은 자본주의 이후에 필요에 따라 등장하고 오늘날에는 인권을 위해서 보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화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유대 기독교에 있는 그 인간 존엄에 보편 인간 존엄에 대한 사상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왜곡되고 침범되고 곡해 되었지만 결국에는 오늘날 정프로님 말한 것처럼 당연하고 그 마땅하고 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됐거든요. 승리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화가. 혹시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다 같은 권리 혹은 뭐 모두 다 같은 투표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로마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노예랑 여자는 빠지죠. 그렇죠. 그리스에도 당연히 그래요. 그리스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 사람의 그 저 규정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도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아테네 같은 네. 경우에는 남자 자유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투표하려면 돈 있어야 됩니다. 재산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산자는 투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하튼 성서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구별이 없어요. 인간을 인종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인종은 열악하고 뭐 열등하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종족주의 그 어떻게 보면 생존형 종족주의입니다. 생존형 민족주의. 우리가 나치즘은 팽창적 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투적 생존적 민족주의거든. 이것들을 강화하면서 네. 그들 나름대로의 그 차별 의식이 생겼지. 인간에 대한 뭐 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건 없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죄인과 세례를 나누고 이럴 때 하늘 봐. 여기에 무슨 혈연과 인종의 구분이 있냐. 보편성을 다시 되새긴 거죠, 예수. 네네네.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분이다. 오늘은. 진짜 빠져든다. 아 그래요?
야, 나는 진짜 그 원수를 사랑하다 이게 그냥 그 도덕률인 줄 알았거든. 야,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원수마저 사랑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 시대상이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야,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차원 높은 인간 존엄, 원수마저도 여지를 주어라 아, 이런 뜻이라는 건 참. 통치자와 철학자의 윤리. 네, 저도요. 이 그 어떤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뭐 관점 전환이라 할까? 그러니까. 제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네. 아 그렇구나 좀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할 수 없나. 오, 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게 그 시대의 담론으로 이 텍스트를 바라보면 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네,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봐요. 우리가. 네. 그거보다 네. 더 심오한 얘기를 좀 해야 돼.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네. 그 전혀 이게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존, 존엄, 그러니까. 저는 정체성 이런 단어로 들렸는데 제가 그냥 그 이런 고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너무 또 마이크로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감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뭐 저희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자존감이란 단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존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디그니티가 우리 교수님 쓰신 용어로 있기 때문에 자존이 있는 거지. 내 오늘 기분이 좀 뭐 훌륭한 것 같다 그래서 자존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떨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과.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인간이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네가 뭐 잘나고 못나고 너 안에 영혼이 있어서 고귀하고 그게 아니라 신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포인터 강의할 때 포인터를 쓰는데 제 친구가 저 좋은 포인터 아주 좋은 회사에 나와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 전부터 쓰고 왔던 게 뭐냐면 아주 중국산 저가 포인터를 썼거든요. 근데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줘도 그거 안 써요. 왜냐면 낡은 거 쓰거든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생일 선물 준 거예요. 아... 가치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지. 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할 때는 신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니까 네네. 너는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아니 스펙을 비교하면 리미티드 에디션 그 L로 시작하는 위대한 회사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겠네. 비교가 안 되죠. 이 중국사 저가 그 똑딱똑딱 하는 거랑 근사한 이미지의 이거랑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누구나 이걸 택할 거예요. 그러나 저보고 택하라 그러면 이건 상관없죠. 저한테는 딸이 준 건 상이 네. 그러니까 무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가 있고 부여돼 누가 부여하는 가치가 있죠. 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그 지폐를 이거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다 본 사람도 있겠지만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 시스템 안에서 네네네. 특정한 가치. 저는 비트코인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네. 그게 뭐 보이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그게 왜? 그런데 그 우리가 신뢰 속에서 네. 어떤 가치를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이 왜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너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아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가치는 네가 그렇게 신의 사랑을 받고 그 신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알겠어요. 아, 오늘도 결론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 포인트는 저희 주시면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네, 드릴까요? 리미티드 에디션 좋은데. 아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제 딸이 준 걸 쓰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박아놨어요. 방금 또 친구분이 보시는데. 아, 괜찮아요. 걔는 저랑 그럴 걔도 괜찮은 사이입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네. 아 다음 시간은 부활 이야기. 부활. 네. 야, 이거 진짜. 네. 이걸로 다시 한번 저희도 부활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학철 교수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하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